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FOMC 의사록이 모든 것을 정하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쉬어가는 하루이기도 했고요. 일단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테이퍼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당장의 어떤 급진적인 통화정책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결국은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단 시장에 전달해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미하면서 전 처음에는 또 혼조세로 출발해가지고 하락으로 출발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이제 약보합으로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일단 0.05% 상승했고 그다음에 S&P 지수는 0.15%를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재미있는 것이 0.07%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틀째 계속해서 윗꼬리를 계속 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상승하는 데는 약간 좀 버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일단 여기에서 국채 10년물은 1BP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서 0.67%의 금리 마감했고 그다음에 WTI 재고가 지금 EIA 재고가 현재 352만 2천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소폭 상승하여서 약간 보합세 그 정도로 보여줘서 현재 $59 59센트의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0.2% 정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는 농산물 특히 이제 마른 대작 옥수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짚어주셨는데 종목별로는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오늘 일단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로 통신 서비스하고 일단 에너지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보합세에 가와 있고 기술주는 그동안에 이제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크게 많이 하락해가지고 0.84% 하락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보면 일단 스냅이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4월 22일 오후 2시로 일단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어서 5.89%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지금 그것도 2.9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부분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0.82%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스퀘어가 있습니다. 스퀘어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3.6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부분에서는 로얄더치셰일이 일단 여름 시즌이 되면은 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유 수요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해서 1.33% 정도가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에서 일단 테슬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갑자기 이제 차익 실현한 것부터 해서 러스 캐피탈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99% 하락하여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지금 현재 2.23%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니까는 일단 추매는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걸 조금만 보면 중국계에 있는 핑도도는 일단 6.91%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